안녕하세요. 콤더닷컴의 시디맨입니다. 이곳은 실외기함이에요. 집에 보면 에어컨을 놓는 공간이죠. 근데 요즘 에어컨 놓는 공간이 아파트에서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실외기함을 따로 만들어 놓고 실외기를 그러니까 집 외부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해서 집 안에 설치가 되는데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전에 사용할 때 보면은 제가 지금 실외기에 설치됐잖아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돼 있는데 바람이 이쪽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쪽에 방충망에도 걸리고요. 공간이 있어서 바람이 맞고 다시 들어와요. 그러면 이 실외기함이 찜통이 됩니다. 더워져요. 그러면 그 바람이 다시 또 더운 바람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또 나오고 그래. 효율이 자꾸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실외기는 계속 뜨거워지고 이 공간 안은 계속 더워지고 해서 어떨 때는 문제 돼서 계속 이곳을 열어놓지 않으면은 열어놓고 저쪽 창문도 열어놓지 않으면 이곳이 찜통이 되더라고요. 근데 에어로드를 설치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제품인데요. 앞쪽 부분에 자석으로 돼서 이렇게 붙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붙으면 여기 철제 재질이기 때문에 탁 붙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 플라스틱 재료가 있는데 이건 좀 길이가 깁니다. 길이를 길게 했고 그다음 길이 맞춘 다음에 잘라내고 끼우면 됩니다. 이게 약간 신축성이 있어서 조금 길이를 길게 해서 잘라내서 붙이면 되고요. 이렇게 끼우니까 더운 바람이 이렇게 나와서 이쪽으로 바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중간에 뭐 틈새가 없어서 그냥 바람이 그냥 바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바람이 이쪽을 맞고 튕겨 나와서 더운 바람이 자꾸 옆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옆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종이 박스 위에다 이렇게 붙이고 바람이 안 나오게 하고 했었는데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바람이 어떻게든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걸 끼니까 확실히 바람이 이쪽으로 탁 바로 나가니까 원래 여기 서 있으면 여기 찜통해야 되거든요. 원래 문 닫고 있으면 제가 좀 전에 문 열어놨지만 찜통해야 되는데 덥지 않고 바람이 잘 나가네요. 오, 확실히 잘 만든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건 요즘 나오는 실외기함에 바람 나오는 부분이 지금 이걸 열면 안쪽에 보이는데요. 좀더팬 크게 커졌나 봐요. 아니면 그릴이 좀더 커진 건지 이걸 꼈을 때 이거보다 얘가 좀더 크게 작아서 아래쪽에 조금 틈이 생겼어요. 아래쪽에. 그래서 바람이 조금 세고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이 기존에 있는 실외기에 그팬 그릴망을 떼어내고 이걸 장착하면은 걸리지 않나 합니다. 근데 저는 저걸 이게 이미 설치된 상태라 이거 설치되기 전에 이걸 미리 붙였으면은 문제가 없을 텐데 미리 하지 못한 상태라 저는 팬 그릴을 떼려니까 너무 깊숙해서 떼기 힘들더라고요. 이것도 선도 다 연결된 상태라 떼기 힘들어서 저는 나중에 이걸 잘라냈을 때 생긴 이 여유분이 있거든요. 이걸 잘라내고 여유분이 생겼는데 그거를 밑에다가 이렇게 나중에 다시 끼울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 틈이 메워질 것 같아요. 그럼 바람 전혀 안들것 같아요. 아니면 또는 그 부분에 뭐 수치원폼이나 뭐 아니면 비닐 같은 걸로 막아버려도 될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온도를 좀 측정을 해봤는데요. 네. 보시면은,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1번 같은 게 32.5도, 지금 실외기 하면 온도입니다. 어찌 보면은. 왜냐면 32.7도 1번 부분이 제가 여기 앞에 이 일이 들어가는 바람, 네. 실외기함으로 들어가는 바람 부분에 측정한 이 센서가 1번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32.7도. 지금, 그러니까 여기 안에 공기겠죠. 그리고 지금 나가는 부분. 네, 여기 안에. 지금 손을 넣어보면 더운 바람이 나오고 있거든요, 확실히. 네, 더워요. 이게 35.2도. 그러니까 지금 온도 차이가 이만큼 나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온도 차이가 이렇게 나지 않았어요. 온도가 거의 비슷했어요. 만약 예를 들면 여기 예를 들면은 뭐, 33도면은 요것도 한뭐 34도 아니면 32도 뭐이 정도 된 정도로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여기 더운 바람이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가고 더운 바람 나서 튕겨나서 또 들어가고 이러니까 에어컨은 더워서 죽으려고 그러고 계속 돌아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온도 차이가 확실히 나죠? 온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에어컨을 좀 돌려서 좀그 더운 바람이 많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좀 열평형이 돼서 근데 그 에어컨 아주 강력하게 돌렸을 때는 온도 차이가 심할 때는 8도 가까이도 나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확실히 바람은 더운 바람 잘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가끔만 여기 열어서 안에 여기에
먼지가 쌓일 수 있으니까 가끔 청소해 주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또는 이 펜 그릴망, 이거 지금 이 방충망 이걸 아예 떼버려도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지금 이런 제품들 있으니까 제가 링크는 달아둘게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한번 구매를 해보세요. 확실히 실외기함에 이걸 설치한 것과 안 한 것과 차이가 확실히 크더라고요. 제가 열화산 카메라 같은 걸로 테스트 해놓은 자료도 있고, 지금 이거 찍어둔 자료도 있으니까 나중에 영상 아래 이제 글도 남겨보겠습니다. 그럼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한번 필요하신 분은 구매를 해보세요. 확실히 아이디어 상품이 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거 박스로 된 것만 찾다가 이 제품 찾아서 얼마나 다행했는지 몰라요.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